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오늘은 스트릭플라이가 나이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단거리 측정에 좋은 신발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트릭플라이와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1km, 3km 단거리 기록 측정을 했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기록이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릭플라이를 신고 3km를 달리고 3일 뒤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3km를 달렸습니다. 스트릭플라이를 신고 3km 달렸을 때 기록은 13분 05초였습니다. 초반 오버페이스로 시작했고 특급전사 기준인 킬로미터당 4분 10초 페이스까지 올리는데 힘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7km가 넘어가면서 호흡도 힘들어지고 체력 방전으로 페이스 유지가 힘들었고 급격하게 지쳤습니다. 3일 뒤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3km 달렸을 때의 기록은 12분 34초였습니다. 이번에도 오버페이스로 시작했지만 2km까지는 특급전사 기준 킬로미터당 4분 10초까지 페이스가 유지되었고 페이스를 올리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이전 측정에 비해 훨씬 수월했습니다. 레이스 초반 1km부터 페이스를 올리기 더 수월했던 신발은 베이퍼플라이였습니다. 몸에 힘을 덜 쓰고도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릴 수 있었고 뛰어난 반발력으로 페이스 유지도 수월했습니다. 특히 지구력이 부족해 퍼졌던 마지막 1km를 비교해보자면 스트릭플라이의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케이던스를 높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베이퍼플라이는 발이 무거웠지만 반발력이 좋아 케이던스는 조금 낮더라도 보폭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페이스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3일의 휴식 기간을 가졌지만 기록이 거의 30초 정도 앞당겨진 것을 보면 제 몸의 향상보다는 신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이 단축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 1km 측정은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 먼저 스트릭플라이를 신고 1km를 달린 후 15분 정도 휴식을 했고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스트릭플라이 1km 측정 기록은 3분 51초입니다. 400에서 500m까지는 아주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었지만 역시 제 체력이 고갈되는 순간 추진력을 더 받지 못해서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1km 측정 기록은 3분 50초입니다. 심박이 안정된 후 출발하였으나 100m도 가지 못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측정을 위해 계속 달렸습니다. 특히 700에서 800m 지점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가는 대로 결국 1km 측정을 마쳤습니다. 스트릭플라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움에 의한 높은 케이던스를 이용한 러닝, 베이퍼플라이는 반발력에 의한 넓은 보폭의 러닝을 만들어 주었으며 몸이 지친 러닝 후반부엔 넓은 보폭이
페이스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만 봤을 때 신발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지만 베이퍼플라이를 신고 측정한 기록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베이퍼플라이가 좋은 기록을 작성하는데 더 낫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1km, 3km, 그리고 5km까지 기록을 비교하려 했지만 조깅만 하던 사람이 강도 높은 러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부상이 찾아올 듯한 징후가 있어서 아쉽지만 1km와 3km까지만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스트릭플라이 리뷰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게, 쿠션, 안정성 등 러닝화로서의 기본기가 아주 훌륭하고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내구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나이키 러닝화의 기준이 되는 페가수스 시리즈의 상위 호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본 러닝화처럼 반발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무게, 반응성, 안정성, 통기성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조깅부터 스피드 훈련까지 전천후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기록을 측정할 때 스트릭플라이를 추천한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직접 실험해보니 스트릭플라이보다는 베이퍼플라이를 신었을 때 기록이 더 좋았고 저처럼 몸이 준비되지 않은 많은 초보 러너들은 단거리 측정에서도 베이퍼플라이를 신었을 때 더 좋은 기록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날이 따뜻해져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높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